현재는 희망토 농장의 대표 이장을 맡고 있는 서종용 이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희망토 농장의 샐러드 생산 농장입니다. 총 평수는 1000평에, 하우스 CG 평수는 600평, 농막 포함하면 한 700평 정도 됩니다. 하우스는 총 6동이고, 한동은 수확, 선별, 그 다음에 포장 작업하는 농막이고, 1번동은 이제 에어로포니스 재배기가 들어가 있고, 2번동은 잠시 쉬는 상황이고, 3번, 4번, 5번동이 토경재배, 땅에서 샐러드 채소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22살 때 이제 책을 보면서 세계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봤는데, 그때 기아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과연 그걸 내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, 이거는 유엔도 해결 못할 일이더라고요. 이게 전 세계 식품 시스템의 주조적인 문제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다 보니 그게 바로 농업이었어요. 내가 생산을 해서 내가 먹여주면 되겠다.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대학생일 때 캠퍼스에 이제 땅을 좀 얻어서 농사를 짓게 된 게 농업으로 들어온 계기가 되었습니다. 생산을 하는 농부로서의 성취감은 제가 생산했을 때 그 생산물을 맛보시고 정말 맛있다, 농사를 잘 지었네 인정해 주셨을 때 정말 뿌듯하고요. 농촌의 청년들 진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청년창업농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농업인 청년들을 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청년창업농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, 농업을 짓고 하자 하는 청년들에게 이제 월 요즘은 110만원씩 3년간 소위 생활비를 지원해 주면서 독립을 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 토지 매칭부터 그 다음에 교육, 컨설팅, 이 모든 것까지 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. 저도 그런 혜택을 좀 받았고요. 요즘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확장성 있는 개념이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임대까지 해줍니다. 그래서 청년들은 큰 돈 들이지 않고 농사지을 의지만 있다면 그런 데 가서 선정이 되어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씨앗이름도 되게 뭐 짓는 게 많습니다. 고추 같은 경우 고추를 많이 따야 되잖아요. 그래서 고추 품종 이름이 많이 있다 뭐 이런 거. 그 다음에 이제 풋고추 품종 이름 뭔지 알아요? 쌈장찌거 뭐 이런 거. 근데 그런 재밌는 게 되게 많습니다. 저는 해외에도 저의 농장이 좀 많아지고 그 농장이 주변 마을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도움을 주는 그런 농장, 그런 농부로 성장하는 게 저의 목표고 계획이고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꿈을 꾸는 건 정말 좋은데 언제까지 그 꿈에만 있으면 진짜 꿈으로 끝납니다. 꿈깨면 일상이에요. 근데 이제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조그맣게 예를 들어 4평이라도 직접 씨앗을 뿌려보고 생산을 해보는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그게 첫 시작이 되는 거죠. 삶의 중심이라고 해야 되나요? 저는 모든 삶이 이제 농업으로 중심으로 맞춰져 있어가지고 삶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농사를 빼고는 저를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, 농사랑.